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서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에 운명하셨고 아림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여 십자가에서 내려 세마포로 사서 골고다 언덕 근처에 있는 자기를 위해서 파놓은 무덤에 안장하고 굉장히 큰 돌을 굴러서 그 문을 꽝 막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 가서 3일 동안 이 무덤을 철통같이 지켜줄 것을 간절히 당부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 미혹하는 자가 살아있을 때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혼장담했으므로 그 제자들이 죽은 시체를 훔쳐나가서 부활했다고 거짓 선전을 하면 구하니 더 두려울 것이니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게 이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로마의 군인들을 동원해서 무덤을 임봉하고 철통같이 그 무덤을 지켜서 개미 한 마리라도 얼씬하지 못하게 하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 이른 새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와 그 이외 갈릴리에서 올라온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을 뿌리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은 골고다 산정을 향해서 하면서 서로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그 예수님의 안장하신 무덤에 큰 돌로 입구를 막아놓았는데 과연 누가 그 돌을 옮겨줄 것이냐, 그 로마 군인들이 과연 협조해서 그 돌을 옮겨주겠는가, 그렇게 걱정하면서 그들은 산을 헐떡헐떡하면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이 진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들은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산을 뒤에 흔들었었습니다. 그러자 보니 하늘에서 서광이 비쳐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황명한 빛이 예수님 무덤 있는 것을 향해서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허둥지둥하면서 빨리 올라가는데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들이 얼굴이 백지장같이 되었어. 무기를 내어 던져버리고 투구를 벗어버리고 어떠한 사람은 투구를 거꾸로 쓰고 벌벌 기어서 말도 잘 못하면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이 어찌된 일인가? 여인들이 뛰어가서 보니까 무덤을 막았던 돌문은 이미 밀쳐졌고 그 위에 빛난 옷을 입은 천사 한 사람이 앉아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놀라서 멈추하니까 그 천사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이 자리에 계시지 아니한다. 무덤 문을 들여다보라. 제자들이 떨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무덤에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에는 예수님을 샀던 세마포만 포개어져 있고 그곳에 천사 한 사람이 앉아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주위에 보니까 갑자기 빛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그들 가운데서 말하기를 너희는 빨리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여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하라. 제자들에 가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하라. 그 말을 듣자 제자들은 기쁘고 또 너무나 놀라고 무서워서 그러마 날 살리라고 팽이처럼 도망을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젊고 가장 발이 빠르기 때문에 다른 여자보다 더 빨리 지름길로 달려서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집에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문을 두드려서 깨워 일으키고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무덤에 갔는데 무덤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말하기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하시고 또 과연 무덤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더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시다고 하니 빨리 와보세요. 빨리 와보세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있는 힘을 다하여 무덤을 향하여 줄다람질을 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요한이 젊으니까 베드로보다 앞서 뛰었지만은 무덤에 가서는 겁이 나서 무덤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늦게 뛰어온 베드로는 그 길로 무덤으로 힘차게 뛰어들어가서 숨을 헐떡이면서 앉아서 보니까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는 예수님은 온데가 안 되었고 예수님을 샀던 세마포만 잘 포개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들은 과연 예수님을 아무도 훔쳐갈 사람이 없는데 시체가 없으시니 부활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들은 일어나서 슬슬히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만은 혼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또 무덤을 이렇게 굽어들보니 무덤 안에 천사 한 사람이 역시 예수님이 누웠던 그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마리아야 왜 우느냐?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났다. 그런데 마침 해가 떠서 사람의 그림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는 그 앞으로 비추었습니다. 그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산지기가 온 줄 알고 뒤를 돌아보고 난 다음에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체를 어디다 옮겨 놓으셨습니까? 그 옮긴 장소를 내게 알려주면 내가 가서 그 시체를 가져가겠습니다. 그때 그 산지기로 알았던 그분이 하는 말이 마리아 그 이름을 부른데 돌아보니 예수님이셨습니다. 너무 놀라서 선생님이여 하고 그 몸을 잡으려고 하니까 물러서시면서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나 너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라.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내가 올라간다 하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라. 그 말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는 있는 힘을 다해서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뛰어가는데 그때 예수님은 앞서 뛰어가는 여자들에게 만나십니다. 소스라쳐 놀라니까 두려워 말라. 평안하냐? 그 여자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의 발을 만져보고 기쁘고 즐거워해서 함께 뛰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슬픔에 차서 모여있는 곳에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여자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무덤이 비었고 우리는 오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 뒤에 또 막달라 마리아가 뛰어와서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 남자 제자들은 그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흥분하고 너무나 슬퍼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 환영을 보았다고 생각하고 여자들의 보고에 그들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낙심을 해서 우리는 이제 낙향해서 고향으로 내려가 농사나 짓자.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들 걸어가는 데 같이 와서 동행을 하면서 무엇이 당신들을 그렇게 슬프게 합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두 제자가 놀라서 당신은 예루살렘에 시리라는 일을 모릅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위대한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과 로마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잡혀서 오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지 사흘 만에 그의 시체가 없어졌다, 부활했다, 만났다는 여제자들이 소문을 퍼뜨린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만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정말 우리와 우리나라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슬픕니다. 그러자 그분이 한 말이 어떻게 당신들 그렇게 어리석어요? 당신들 성경도 몰라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감동돼서 뜨거웠습니다. 엠마오에 가까이 왔을 때 이미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막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그냥 갈 것 같이 보였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강제로 우리 주막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한밤을 지내고 가자고 했습니다. 주막에 들어가서 식탁에 앉아서 떡이 나오며 그 낯선 사람이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주는데 받자말자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가 예수님인 것을 알자말자 주님은 공기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밥도 먹지 않고 그 길로 일어나서 흐름한 날살려라고 내리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함을 치니까 그들 한 말이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났다고 그들도 흥분을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놀랐습니다. 혹시 그들이 영을 보지 아니하냐 그렇게 의혹을 가졌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못자국을 보이시고 옆구리를 보여시고 하는 말이 내 손을 만져보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나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느냐. 그들이 구워놓은 생선 한 토막이 깨어뜨리니까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생선을 다 잡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주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고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네 죄든지 사해주면 사해줄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고 난 다음 주님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에 어디 갔다가 어슬렁어슬렁 도마가 몇 개 들어왔는데 뭐 제자들이 흥분하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에 꽃을 피울 때 도마가 고개를 슬레슬레 넣으면서 여자들에게 들어가지고서 전부 흥분해서 당신들도 전부 다 지금 환영을 보고 있다. 사람들이 좀 이성을 가져라. 과학적으로 생각해라. 나는 예수님이 실제로 이게 나타나면 내 손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상자국에 넣어보고 그리고 확실한 것을 확인하고 난 데에야 믿지 당신처럼 그렇게 믿지는 않겠다. 그 제자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 또다시 주일날 저녁에 그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땐 도마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도마 앞에 서서 말하십니다. 손 내미시고 도마야 너 손 내밀어라. 자 내 못자국 난 손에 너 손가락 넣어보라. 그리고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자 너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놀라서 주여 당신은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 사람아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나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기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얻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시고 나는 갈릴리로 가니 갈릴리에 와서 나를 만나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길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 땅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가 있어서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서 그들을 만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초조해서 하루 저녁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서 옛날의 배를 끄집어내고 옛날의 낡은 그물들을 먼지를 털고 해서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들어갔습니다. 초저녁에 그물을 던지고 밤중까지 계속 고물을 던지고 새벽까지 그물을 던져도 생선 한 마리도 안 잡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물을 던지긴 던지지만 고기 잡는데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자기를 만나줄까 하는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갈릴리 해변에 안개가 쭉 끼었었습니다. 그때 저 안개 건너편으로 어떠한 분이 있어서 말했습니다. 얘들아 거기 무슨 생선이 있느냐. 아니옵시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 그래서 그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애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고기가 그물에 가득 걸렸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이시다.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그 옷을 덜쳐입고 물속에 뛰어들어갔어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냥 가서 예수님을 쳐다볼 체면이 서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찬물에 해물에다 치고 떨어서 벌벌 떨면 그것으로서 불쌍히 느낌을 받을까 싶어서 다른 사람들은 배를 지어가는데 그런 물로 헤엄을 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니까 예수님은 이미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오는데 베드로가 물을 쭉 흘리고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얼마나 민망스럽고 체면이 서지 않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베드로가 너무너무 민망스러워하는지라 그 베드로의 마음에 위로를 주기 위해서 베드로야 가서 시방 잡은 생선 좀 가져오너라. 예. 아 주님이 날 버리지 않고 꾸짖지 않고 나에게 심부름도 시키는구나. 그래 뛰어가서 생선을 내어서 세어보니 153마리나 되었었습니다. 그 중에 생선 몇 마리를 들고 와서 부지런히 베드로가 불 위에 얹고 굽는다고 야단입니다. 그래라도 바빠야 마음의 고통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불을 바라보니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서도 역시 그렇게 모닥불을 피워놨는데 그때도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셨고 자기도 그곳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매를 맞아 온 얼굴이가 다 터지고 온 호에 피가 쏟아지고 하는 그 장면에서 어린 기집종이 와서 너도 예수와 한패라고 말할 때 그는 세 번이나 예수님 앞에서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부인한 사실이 그 마음속에 너무나 고통스럽게 기억이 됩니다. 모닥불만 보면 마음에 화끈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주시고 먹을 생선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 말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와서 우리의 일요한 양식과 일반 생활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는다고 쉬고 계시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배불리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떡을 주시고 생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배불리게 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음속에 깊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상처를 치료하지 아니하면 베드로는 절대로 유능한 사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열등의식과 좌절감으로 그는 몸부림치고 자책으로 그를 저주하면서 일생을 지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닥불 앞에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베드로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니 마음에 만감이 다가옵니다. 차, 그날 또 이랬지 않느냐.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저렇게 쳐다봤지 않느냐. 그런데도 내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으니 내가 사람일 수가 있겠는가. 주님은 베드로의 상처 입은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 있는 그 장면을 재현시키는 것입니다. 그 모닥불을 그대로 재현시켜놓고 그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쳐다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그것을 세 번 긍정하도록 해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예,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아가페하느냐, 목숨을 바치고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몸부림치면서 주여 나는 주님을 필레오 친구로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치라. 주님이 나를 신뢰해 주는구나. 3분지 1의 마음이 치료받았습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또 말합니다. 베드로야, 예,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아가페하느냐, 목숨을 바치고 희생적으로 사랑하느냐. 그런 몸으로 움츠려 말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친구로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목숨을 바치고 사랑하는 말은 할 자신이 없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말했다가 부인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내 양을 쳐라. 또 한참 만에 주님께서 베드로야, 아예 그냥 심장이 얼어붙습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너는 정말 나를 친구로 사랑하느냐, 필레오 하느냐. 여기에 그만 베드로가 박살이 났었습니다. 주님이 또 무엇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시니 모르겠다. 내가 전에 아가피한다고 말했다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이제 친구로 사랑한다고 두 번이나 말했는데 세 번째는 그러면 나를 정말 친구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 보니 또 친구로 사랑한다고 했다가 또다시 부인할지 모르겠으니까 염려하고 근심하여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제 자신이 없습니다.
주여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아요. 베드로는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그는 목을 내려뜨렸습니다. 그런 마음이 다 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입니다. 그래, 그래. 그러므로 나는 너를 신뢰한다. 내 양을 쳐라.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한 대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겠지만 나이가 늙으면 너는 잡혀서 손을 펼쳐니 사람들이 녹번으로 너를 묶어가지고서 원치 않은 것으로 끌고 가리라.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주를 위해서 죽을 것을 주님이 예언하시고 난 다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을 세 번이나 배반하고 그를 저주하고 맹세하여 모른다고 하던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서 세 번 다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시인하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인에서 상처 입은 마음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심으로 그 상처 입은 마음을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하십니다. 이제 정한 날에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는 내가 치료해 준 그 모든 사람들을 감람산으로 모으라.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다시 그곳에서 자 이제는 막달라 마리아도 모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불렀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나사로도 불렀었습니다. 문둥병으로 깨끗한 바란 사람들도 불렀습니다. 모두 다 정한 날에 감람산에 모으니 500여 명의 사람들이 감람산에 모였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보시고 손을 내밀어 축복하시고 난 다음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목을 빼고 열심히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를 쳐다보는데 천사 두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은 너희가 본 이와 같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만지고 함께 식사하고 교훈을 받고 함을 통해서 그의 살아계신 것을 조금도 의혹할 것 없이 확증을 하시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심히 회파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도말시키려고 하던 교회의 원수였던 사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영광 가운데서 주님이 만나셨습니다. 사울에게 주님께서 빛을 비추며 사울이 말에서 떨어지는지라 그때 예수께서 말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에서 교회의 원수되었던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온 이방 천지에 그리스도를 전도할 때 그가 고린도후서의 편지에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500여 형제가 일시에 그를 보았는데 그 중에 태반이 지금도 살아서 있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나타나셨다. 그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로부터 사도의 직명을 받고 바울 선생은 마지막 로마에서 그는 목이 날아갈 때까지 순교의 피를 뿌릴 때까지 목숨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은 한두 사람이 만들어서 난 이야기도 아닌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체험했었습니다. 성경에는 두 사람의 증거만 있으면 재판에서 그 증거대로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두 사람이 아닌 수백 명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아. 그 부활의 토대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확립되고 그 교회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인 성령이 부어주시고 그 교회는 2000년 동안 온 천하 만국에 복음을 전가하여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모으고 오늘 이 시점에는 이제 그리스도 부활 성전한 2000년 후에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재림할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불은간 장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느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도 다 부활할 것입니다.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육을 몸이 신령한 몸으로, 죽을 몸이 영생한 몸으로 부활하여 예수님께서는 공중으로 올라가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모든 것을 상속으로 받아 다스리며 살게 될 날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 부활의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바라며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일하다가 그날에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철폐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거로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구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부활한 예수님을 마음속에 깊이 모시고 의지하고 예배드리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신앙으로 일관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